프린세스. 이번이야말로 이제 아무도 당신을 지킬 수 없어요. 니코미나씨, 답해주세요. 당신은 어젯밤 마소기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발음을 모르겠다 저거. 떠올려보면 정말로 어제는 여러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상하에서 도망치고 심야에 바다를 건너가서 거대한 증기선에 접촉하고, 그리고 폭풍과 같은 하루가 지나서 드디어 이 방에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아, 잠깐만. 응? 통기구 건너편에서 그 아이가 통기구 건너편에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 피끼가 가셨어. 낮은 휘파람으로 불어도, 장난감으로 주위를 끌어놓고 어떻게 해서도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 콩콩콩. 딸깍.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 이런 시간에. 실례했습니다, 레이디. 아는 사람이 온 건 줄 알고 대답했어요. 동양의 유학생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프로포이를 찾아줘서 비밀로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해줬어. 그런데 프로포이를 안고 선실을 나가려고 했을 때, 저기 잠깐만요 레이디. 뭐 왜요? 당신의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러시아의 발레리나 미스 보르시비치군요. 예? 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몰라요. 아, 좀 저 잘못했구만.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한마디였어. 설마 동양의 유학생이 러시아의 발레리나를 알고 있다니. 일본 공연을 보고 나서 발레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당신이 이 배에 계신 겁니까? 분명 당신들은 지금 상하이에 초대받은 게. 이 학생을 속일 수는 없어. 아군이 되어준다고 해도, 응? 맞나? 아군이 되어줘서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과연 망명하신 거군요. 부탁이야, 니코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 그런 거라면 잠깐만요.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종을 울려서 선장한테 알릴 생각일 거야. 이 유학생은 동료가 되어주지 않았어. 영원으로도 보였던 그 운명의 한순간,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 잠깐! 갑작스럽게 소리를 들었을 때, 야옹 하고 그 아이는 내 품에서 도망쳐서 유학생의 발밑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유학생이 뒤돌아보려고 했던 그 순간, 거기야?
꿈껏 밀쳐냈었어 라고. 그때 일 니코,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 어째서 내가 밀쳐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막고 싶었어. 사람을 부르는 걸. 지가 밀었어요. 얘가 밀었어요. 완전히 완전 나쁜 나쁜 거네. 점점 볼수록 나쁘네 이거.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요청한 거군요. 복도에서 감시하고 있던 스트로가노프 씨한테. 아니, 내 쪽에서 뛰어왔었던 거야. 비명과 소리가 들렸으니까. 선실 앞에서 프린세스는 벌벌 떨고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도와줘 미트로프. 잡히면 니코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은 아소기의 선실에 위장 공작을 한 거군요. 옆 선실에 손님한테 수상한 그 의심의 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 그래. 나는 시체가 쓰러져 있는 선실에 들어가서 혹시나를 대비해서 선내를 조사해봤지. 그리고 그때 발견했어. 옷장 안에 얌전히 자고 있는 미랑자를 말이야. 내 얘기구나. 그래서 당신들은 생각하신 거군요. 그 미랑자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우자라고. 나루도 지금 2화째 누명 쓰고 있어. 나는 옷장을 닫고 그 이상한 종이를 다시 갖다 붙였어. 덕분에 그게 스타터 씨의 의심을 풀만한 계기가 되긴 했지. 라고 나루도. 유학생의 시체를 옮기고 나는 바닥에 쓰러진 잉크로 문자를 썼어. 범인은 옷장 안에 숨어있다라고. 참고로 저 유리 조각을 처리하려고 했던 건 뭔가? 그건 니코가 직접 한 거야. 눈앞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당신이? 하지만 방 안이 어두워서 나머지 절반이 보이질 않았어. 그리고 프린세스를 선실에 돌려놓고 내가 마지막 처리를 했다. 복도에 알람의 버튼을 누른 거군요. 그래. 아, 아소긴 불쌍하게 됐네요. 어찌됐든 불쌍한 건 뭐 다름없긴 한데, 그래도 아주 억울한 건 아니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네. 뭐 여튼 그리하여 아라쿠레이호는 새벽 2시 지나서 긴급정지를 하고 선실의 문에 잠금이 걸려서 밀실이 완성됐어. 뭐 진실도 창렬이긴 하죠. 결국엔 고양이가 들어온 게 재수가 없었던 거니까. 아, 저 한 가지 괜찮을까요? 미스 니코미나. 네. 어젯밤 당신이 아소기한테 망명에 대한 걸 말했을 때 그 녀석은 선장한테 알리려고 했다. 그래서 당신이 밀쳐냈다. 그렇게 말하셨었죠? 네, 그래요. 하지만 설령 그 녀석이 그 알림벨을 울려서 선장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 배 선원들은 모두 당신의 아군 아니었나요? 곤란할 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유학생의 첫 한마디가 무서웠어. 첫 한마디요? 아, 처음에 문 두들겼을 때 아소기가 형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런 시간에 라고 했었죠. 네, 이건 그럼 호소나가가 나빴네. 아, 실례했습니다 레이. 아는 사람이 와서 온 건 줄 알았어요. 형사의 아는 사람이라고. 아, 그건
아소기님의 후위를 위해서 임무를 하고 있었던 저 말하는 건데, 형사한테 알려지면 체포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을 울리기 전에, 잠깐만요, 니코미나님. 저한테는 그게 아무리 봐도 걸리는 점이 있어요. 또? 또? 왜 점점 질질 끄는 것처럼 느껴지지? 카즈마님은 정말로 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 나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녀석이 아니니까 어떻게 내가 딱 잘라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녀석은 멋대로 상대한테 허가도 안 받고 갑자기 선언을 부르거나 하는 그런 짓은 아닐 거라,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 분명히 걸어갔었어요. 종을 울리기 위해서, 리코를 다시 송환시키기 위해서. 아, 아무래도 미스터 나루오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추리가 필요한 것 같구나. 추리요? 그때 피해자는 정말은 뭘, 실은 뭘 하려고 했던 건가? 노래. 그의 시선 끝에 있었던 거, 우리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피해자의 선실내의 배치 기억하고 있지, 미스터 나루오도? 예, 그 선실이라면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저는 그 선실에서 지금까지 계속 항해해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카즈마님이 어제 봤던 광경이군요. 네, 틀림없어요. 그러면 준비됐나, 미스터 나루오도? 예, 오늘 나는 배웠어. 시선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실을 말한다는 걸. 그리고 진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선 끝에 있는 한 점에 약간의 어긋남도 용서받지 않아.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니코미나 씨한테 등을 돌렸을 때 아소기의 시선 끝에 있었던 건 이 종이 아니라 침대도 아니라 옷장이었다라는 거. 어젯밤 상황, 분명히 종을 울리기 위해서 선언을 부르려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지만 그 종 옆에는 옷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의 친구가 쿨쿨 자고 있었지. 아, 니코미나씨 떠올려주세요. 피해자 카즈마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셨는지. 그런 거라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상담? 그는 선언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저 당신의 힘이 되기 위해서 친구를 깨워서 상담하려고 했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아, 그럴 수가. 물론 지금 와서는 진실을 아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때 카즈마님의 시선 끝에 뭐가 있었는가? 당신이라면 확실히, 당신은 확실히 봐야 했어요. 니코미나 씨, 마지막으로 사실을 말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나도 무서운 말 한다. 미안해요. 정말로. 정말 미안해요. 아, 울렸다. 이렇게 증기선 아라프레이고에서 일어난 사건은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면 니코미나 씨는요? 대영제국에서 스코틀랜드 야드에 신병을 넘긴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 법정이 있나 보죠? 망명은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에서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영국의 탐정이 이민국에 연락해서 어떻게든 한다고 합니다. 홍주씨가? 그러면 그녀는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는 건가요? 그건 그렇겠지요. 이 뒤에 설령 돌아가고 싶어도 두 번 다시 고향에 못 들어갈 거예요. 망명이란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냥 미안했다라고 해서. 아, 스로가노프 씨. 어떻게 해서든 프린세스를 구해주고 싶었어. 친구를 잃고, 아, 부모를 잃고, 부모 친구 잃고 너희들을 아니구나. 부모 친구 친구를 잃어버린 너희들을 난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프린세스와 함께 나도 스코틀랜드 야드에 출두할 생각이야. 그런가요? 풀렸다. 아무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소기는 분해해도 다 못할 정도지만 니코미나 씨를 잘 부탁합니다. 아, 알았다. 그러면 슬슬 하선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이 배는 홍콩에 도착합니다. 딱 하게 됐지만 당신은 영사에 옮겨진 이후에 본국에 강제 송환될 거예요. 뭐야? 아, 알겠습니다. 뭐야? 어찌됐든 나는 밀양자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선실로 돌아갈까요? 나루도 배에 그냥 쪼그라들은 채로 20일 동안 버티다가 내 영국 유학도 시작하기 전에 끝나버린 건가? 그 녀석과 둘이서 런던에서 날뛰어보자고 웃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먼 옛날처럼 느껴져. 어? 자그마하게 뭐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게 언제 왔어? 사토시. 아, 나루도님 언제부터 계셨나요? 아, 그게 방금 돌아왔는데요. 호소나가 형사님한테 얘기 듣고 왔어요. 하선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막 흔들흔들거려요. 지금도 아무리 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사토시. 하지만 님은 큰 꿈을 갖고 이
큰 여행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꿈을 길 가던 도중에 무참하게 잘라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설마 아주 약간의 불운이 겹쳐진 사고였다라니. 너무해요. 너무도 덧없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라고 사과할 말이 뭐라고 사과할 말이 없네요 라고 하네요. 형사님, 제 임무는 아소기님을 무사히 대형제국까지 보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친구분까지 이렇게 험한 꼴을 되게 만들다니. 호소나가 사과의 증표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응? 지금 뭐든지라고? 호소나가 형사를 책망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거 왜 또 보다시피 겨우 자유의 몸이 에? 아하하하 홈즈가 또 놀래켰나? 미스터 나루도. 아이 잠깐 이거 대체 뭐예요 이게. 아이 뭐 어찌됐든 수갑이 수갑이 달린 걸로 내 머리에는 인풋돼 있어서 말이야. 그게 없고 나니까 이제 밸런스가 나빠서 보기 좋지가 않아. 에? 아, 기념으로 이거 하나 달고 가라고. 어차피 미랑자잖아. 아하하하하. 진짜 너무한 사람이다. 어차피 너는 범죄자니까 이거라도 달고 가라고 하면서 또 달았어. 아 홈즈님 이번 일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스사토 마음속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이쪽이야말로 사과가 늦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친구는 정말 딱하게 되었네. 마음속으로부터 슈도의 뜻을 전한다. 부디 그의 목까지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어. 아 그게 말이요 그게 말이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음 항구 홍콩에서 이 배에서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현지의 령사한테 보고를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야? 아, 그건 미랑장이 저만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전부 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보낸 유학생은 양국의 법조 사법계에 결정된 게 있다라고. 변호사와 법무조사가 각각 한 명씩이요. 그래서 변호사인 아소기님이 돌아가셔버린 이상 유학은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스타토씨까지. 아 뭐야 간단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 너희들 여행은 계속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외에는 없거든요. 자격이라. 애당초 너희들 여행에 너희들 나라의 자격 따위 대영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말이야. 그건 어찌되었든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아직 한 달은 남았어. 대신할 변호사를 찾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스사토 씨.
네, 왜 그러세요? 제가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너는 변호사가 아니잖아. 아, 그래도 어쩌면 너도 법학부의 학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애당초 말이 되질 않는걸요. 하지만 대영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아직 한달 이상은 남았어. 그렇지, 미스터 나루오도. 설마 한달 동안 공부하라고? 한달 동안 공부할게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걸요. 친구가 죽었는데. 나루오도님, 아니 웃기지만 40일 만에 뭘할수 있다는 거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대영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변호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어요. 어째서 그런 무리한 짓을. 아소기는 저한테 말해줬어요. 대영제국에서 자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고요. 그 녀석의 그 마음을 이런 곳에서 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저는 변호사가 될게요. 반드시. 어떤가요, 스타터님? 아, 스타터님이에요, 스타터씨. 웃었다. 훌륭합니다. 스타터씨. 어떤가, 안경 형사씨? 왜 그래요? 변호사가 혼자 있고, 변호사 한명 있고, 법무조사가 한명 있고, 숫자는 딱 맞지 않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억지스러운 건 괜찮지 않아? 왠지 재밌을 것 같아 보이고. 재밌어 보인다고요? 임무라던가 규칙보다 결국 재밌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만인 건 당신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격이 아니야. 그 사람의 내용물이잖아. 너도 그 눈으로 봤을 텐데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아 오늘 밤이 새아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올 때까지. 친구의 죽음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고도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받은 그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걸 해왔는지를. 대단하긴 하죠, 참.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정부에는 제가 어떻게든 잘 보고해두겠습니다. 형사님,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약속도 했었죠. 사과의 증표로, 사죄의 증표로 뭐든지 하나 하겠다고요. 하나가 아니라 하여튼 뭐든지 하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선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본국에 대한 사건의 보고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안경은 어디서 새로 났냐? 정말로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법률 공부를요. 네, 혹시 괜찮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에 대해서 전부요. 물론 도와드릴게요. 저는 법무조사니까요. 비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루오도님. 괜찮다면 부디 이걸 받아주세요.
괜찮나요? 제가 이걸 받아도? 그냥 카즈마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대대로 아소기가에 전해지는 명도 이름하여 카르마 라고 합니다. 카르마? 야,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둘게요. 카르마 연구. 아, 머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사토시. 지금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나루토님. 지금부터 40일간 절대 봐주지 않을 테니까 계속 함께 공부해요. 실은 미스사토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스사토를 세 번 정도 때려주세요. 에? 때려요? 던져주세요인가? 하여튼 던져주세요라고 집어 던져주세요. 이번에 사건 때리면 좀 문제 있다. 나루토님이 친구인 카즈마님을 죽였을 거라고. 죽이는 일 따위 절대로 있을 리 없는 일인데 그런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나루토님을 의심했었어요. 아무리 동요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일 리가 없을 텐데 죽였을 거라 의심했다라고. 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안쪽에서 잠수가 걸린 상태인데 랄랄랄라 하니까 아니요, 그런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던지는 거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했어요. 아까부터 횟수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사토를 힘껏 던져주세요. 아니 사람 던져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분명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전 몇 번이고 봤는데 훌륭한 던지기였어. 어디서 봤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일본의 무술인가? 아, 네.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유술이다라고. 스타토 던지기라고 해요. 당하면 눈앞이 흐려져요. 오, 흥미롭군. 실은 말이야, 나도 복싱으로서는 꽤나 실력이 있다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사람. 주먹질을 하는데. 괜찮다면 그 훌륭한 던지기 부리 나한테 전수해주지 않겠나? 영광이에요. 자, 그럼 한번 던져봐 주시겠어요? 공부하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루토님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저요? 와! 이렇게 배로 던지는 이미지일까요? 훌륭하군. 이게 비전 스타트 던지기. 아니요, 이건 필살 스타트 떨구기예요. 떨구기. 옅어져가는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광경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지나갔다. 카르마? 그래, 우리 아소기가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명도야. 아소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잘도 이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구나. 유학이면서 대영제국의 일본도를 가져가다니.
일본인의 정신 어떻게 해서든 이 몸에서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이게 나를 지탱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 악을 1도 양단한다. 너다운 마음가짐이야. 뭐 그렇지. 나는 어찌해서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위해서라면 뭘 희생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걸 너한테 응? 그걸 네가 봐줬으면 고맙겠어. 알았어. 반드시 끝까지 내가 지켜봐 줄게. 너라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아소기가 말했던 해야 할 일, 지금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거야.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에서. 끝. 와, 길었다. 아니, 긴 것도 긴 거지만 후반부는 예상도 못했네요. 후반부 전개는 진짜 예상 못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사고 산 줄 알았어요, 아까서. 자, 그래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됐고 제3장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 질주하는 밀실? 어드벤처 오브 러너웨이 룸. 이것도 맛보기만 합시다. 벌써 시간 봐. 5시간 했어. 1화보다는 짧았던 것 같아.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 마지막 귀걸이가 좀 반전이었어요, 진짜.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19세기의 끝. 추운 겨울이었어. 안개짙은 심야의 런던을 달리는 마차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두 명뿐 複数の人間が 복수의 인간이 그 사건을 목격했다. 대체 누가 상상한 걸까? 이 단순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내 친구 셜록 홈즈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떠올려보면 그 사건이야말로 서국이었던 걸지도 몰라. 잊지 못할 그 일본인 유학생과 연극 유학생과 함께했던 긴 뭐의 시작이야? 맞다.